북한이 지난 10일 새벽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왜 북한이 새벽에 이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6.25가 새벽 4시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북한은 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이 새벽에 미사일을 쏘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안보를 걱정해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북한의 외무성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 적국인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향해서 겁먹은 개라고 하는데도 논평하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표현을 자유한국당에 썼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막말이니 뭐냐 하면서 난리 났을 겁니다. 징계해라. 특히 여당에서 더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과연 청와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청와대에다가 이야기한 이 말은 즉 대한민국에다가 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청와대가 국가가 겁먹은 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심각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무부 장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그 후보자께서는 2010년 11월 모 언론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은 이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장전입을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인사검증 실패로 인해서 중도 사퇴한 공직자가 무려 10명이 넘습니다. 또한 청문회 통과를 못해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역시 16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을 가진 정치적 평양성을 가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나온 학교 학생들이 뽑은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나 장관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은 그 임명권자는 저는 이 가장 부끄러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